굿모닝 비트코인.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비디오 신지은입니다. 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의 우세가 뚜렷한 아침입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죠. 며칠 전부터 이더리움과 리플의 강세가 눈에 띄더니 리플이 현재는 시장에서 거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리플의 강세 속에 비트코인은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만 달러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뚜렷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는 아침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31% 하락한 12,004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가격의 흐름도 사실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흐름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래프 조금 살펴보시면 어떤 방향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고요. 10,100달러 선에서 최저점을 찍고 그 위로 소폭 상승한 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시총 3위의 리플은 그래프가 참 곧게 뻗어 있죠. 10% 넘게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꾸준히 상승세 그려주고 있고요. 그 뒤를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오스 등이 이어주고 있고요. 스텔라, 트론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이오타도 비슷하고요. 자, 알트코인들이 정말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의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고 있고요. 10위에 후오비 토큰이 들어와 있네요. 1.57% 상승세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거래소에서 동향 살펴보시면 바이낸스, 펫BTC, MXC가 1, 2, 3위 올라와 있고요. 오늘 24시간 동안의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대부분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거래량은 42건에 머물고요. 24시간 동안 39% 거래량 증가해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0.47% 내린 1206만원 선에서 빗썸에서 거래됐고요. 나머지 코인들 다 상승세입니다. 이더리움 리플이 상승세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는 며칠 전에 상장을 했던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오늘 거래대금 제일 많습니다. 29% 상승한 145원에 가격 형성돼 있고요. 리플이 1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1207만원 선에서 0.47%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트론, 비트코인 SV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공세입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면 보통은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좀 주곤 했는데요. 우선 인하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나온 기준금리 인하이고 기존의 2.25%에서 1.75에서 2%까지로 낮췄습니다. 자,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춘 건데요. 자, 그동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이 인하되면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가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가치저장수단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까 보셨듯이 내내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됐고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금리 인하는 전통적인 자산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또 달러가치 급락에 따른 비트코인의 반사이익이 실현되려면 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지난 2015년 12월에도 연준이 이자율을 0.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을 때도 별 반응이 없었고 또 2016년 12월 그리고 2017년에 4번이나 이자율을 올렸을 때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2017년 12월에는 2만 달러까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결과는 참고해봐야겠습니다. CBOE,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위원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했던 바네크 솔리드X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SEC가 공지를 한 건데
정확한 철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바네크가 제한적인 비트코인 ETF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결정입니다. 일단은 오는 10월 18일, 다음 달 18일에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철회인데요. 자, 그리고 가버 굴백스 담당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소식은 나쁜 뉴스는 아니다. 다른 접근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바네크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144A의 주식의 판매 금액은 지금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4개에 해당되는 약 4만 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승인 신청 철회가 나왔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병용통화 저지를 위한 포괄적인 블록체인 전략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블록체인 전략을 짜면서 독일이 경제가 좀 디지털화되는 것은 원하지만 신기술에서 비롯되는 위험도 좀 해소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 유럽에서 강력한 규제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인데요.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선도하기를 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인터넷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는 소비자들과 국가 주권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리브라를 의식한 발언을 했고요. 주권 국가의 핵심 요소가 통화 발행이고 우리는 이 역할을 절대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유럽 전역과 협의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통화로 자리 잡는 것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자,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자체 암호화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디크립트의 보도입니다. 자, 북한 당국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서요. 국제 제재를 피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요. 어쨌든 연구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북한의 돈을 디지털화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같은 개념이랑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 뭐 해킹 소식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암호화폐 이야기도 종종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암호화폐에 익숙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리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리플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2019년 대부분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달 내내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다가 $0.25 거의 연간 최저치인데요. 1일 거래량이 8억 5천만 달러에서 거의 25억 달러로 급증을 했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포브스는요. 자, 이 랠리의 원인을 하드포크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드포크가 최근 리플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포브스의 예측도 있지만요. 또 다른 예측도 있는데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파트너십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어요.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파트너십이 유력한 상승 원인이라는 지적이고 그리고 여기 머니그램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글로벌 리플 거래량이 65% 감소하는 동안 멕시코 페소 기반의 리플 거래량은 25% 증가했다는 지난 8월 23일에 리플 측의 분석인데 머니그램이 페소화 결제에 리플과 엑스래피드를 도입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실제 유스케이스가 거래를 촉진시킨 사례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멕시코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머니그램과 그 리플의 영향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9월물 CME 거래소에서 0.07% 오른 12,012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움직임 선물과 현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리플 상승하고 있고 스텔라 상승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독주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